선물 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한국 플란에 관심이 많으신 남 애호가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국 플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남태그 TV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제 난초 금지를 왔네. 금지를요. 난초, 아끼는 난초는 우리 자동차, 금지, 사람의 건강 금지체 금지 필요하지. 분갈이를 이제는 두 분 정도 차근차근 착실히 하시면 뭐 큰 금지는 필요 없습니다만, 자, 이 중투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름이 아이고 좋은 난초네 청금입니다. 어허이 뭐해 구독자 여러분, 아이고 절단 났습니다. 아이고 이 죽을 뻔했네요. 여름에 그대로 뒀었으면. 자, 해볼까요? 아, 냄새가 아주 안 좋아요. 지금 구독자 여러분, 작년에 요렇게 잘랐네요. 작년에 조금 요 잘린 자리로 균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새싹에 내려왔는 이 뿌리까지도 다시 2차 감염에 전이가 됐네요. 전이가 됐고, 오늘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자, 이 정도면 느낌 맞겠죠? 기르시는 분께서. 색상이 좋은 중토인데. 자, 작년 또 관행 발기를 꾸준히 하셨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좀 놓쳤군요. 자,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잘랐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, 이 콜라 색깔이네, 콜라 색깔. 어허이, 참네. 아, 후사리움 감염입니다. 자, 세균 감염일 때, 구독자 여러분, 냄새가 조금 매캐하게 납니다. 그리고 라이오토니아, 버섯 냄새가 좀 났죠. 냄새, 별로 안 납니다. 바로 후사리움이죠. 그리고 또 갈색입니다. 브라운색. 자, 이게 저희 가이드북에 보면 뿌리 신촉 갈색 부패병이라고 해서 나오죠. 후사리움균입니다. 바로 스포타 몽카트 바리문 등으로 치료를 하는 제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병이 난초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. 오늘 참 잘 왔네요. 자, 그리고 다른데 저 전이가 있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. 자, 이리 오실까요? 자, 딴데 감염이 여기 있네요. 여기 조금 있고. 안 좋아요. 여기도 안 좋아요. 자, 오늘 여기도 보면 새 뿌리 끝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갈색으로 경화가 됐죠. 지금 철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.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모두가 바로 감염 때문에 좀 당하는 것이죠. 자, 이런 경우는 치료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처방전을 낼 때 이렇게 내죠. 후사리움 잡는 스포타
스파다 1500배에 10분 정도 이 침지를 한 후에 심고, 그리고 보름 주기로 몽카드 스포타 로테이션으로 한 3-4개월 정도이면 한 달 두 번 들어가니까요. 6번 정도 이렇게 침지를 통해서 치료를. 우리가 경미하게 있는 둥 많은 둥 이런 질병이면 우리 관두 등으로도 치료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, 이 정도로 심한 감염이 초래됐던 것들은 하반신 침지를 해주셔야만 구석구석 고루고루 농약이 가서 문제를 없앨 수 있다,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오늘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아, 그리고 화분을 버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우리가 분갈이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려가 초래되는 재해들을 미리 방지하고 또 더 큰 병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 재산 지켜내는 것이고, 그리고 남초에 대한 결과를 더 높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철두철미하게, 항상 꼼꼼하게 남초를 보살피는 노력들이 중요하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완치가 되고 나면 세력도 바뀌었죠. 바꿔 색상이 아주 황색으로 좋습니다. 잘 길러내면 괜찮은 중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. 자, 어이구, 여기를 볼까요? 구독자 여러분, 여기 새싹이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있죠. 자, 이 새싹 두 개가 일어나면 조금 가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. 이걸 제거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수술해 버리고, 여기는 이 촉을 받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톱신 패스트입니다. 살짝 해서, 살짝. 자,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. 그리고, 잘려진 이 자리들은 스포다 침질한 후에 오티바 원액으로 마감을 합니다. 자, 오늘 생각 어떠셨나요? 이래 말입니다.